이번에 살펴볼 샘플은 RxJS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그 예제를 CycleJS로 한번 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RxJS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CycleJS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듈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MI를 구하는 겁니다. BMI를 구하는 건데 요거 보시면은 공식이 있어요. 요 위에 있는 게 스크롤바죠. 스크롤바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밑에 값이 변합니다. 밑에 마찬가지 이제 웨이트 체중이고 그리고 헤이트는 키예요. 키와 체중을 이용해서 BMI 지수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는 거예요. 헤이트 마찬가지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헤이트 값도 변하고 동시에 BMI 값도 변합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됩니다. 이거 뭐 금융에서 특히 많이 응용이 되죠. 우리가 만드는 무인은행 코드에서도 이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여러 군데서 써요.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에 있던 방식, 우리가 OOP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 말고 이제는 리액티브 방식으로 구현을 해봐야 될 겁니다. 리액티브 방식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필요한 모듈, CycleRxJSRun. 그렇죠? RxJS 모듈. 이게 원래 RxJS 샘플에 들어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 자체가. RxJS에서 여기 보면 npm install cycle-rxjs-run rxjs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ds-rxjs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하고 나중에 이제 import 할 때 cycle-rxjs-run에서부터 run을 가져왔어. 이 run을 이용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cycle에 그냥 run이 아니고 rxjs-run을 가져와서 이용을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 설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고 이미 우리가 다 설명했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걸 이제 모듈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걸 좀 바꿨어요. 뭘 바꾸느냐 하니까 이걸 지금 인덱스 JS 파일로 했습니다. 근데 TS 파일로 하니까 L가 그러니까 빨간 줄이 너무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눈에 보기가 너무 상그러워서 JS로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 하는 방식은 그냥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터미널을 열고 하는 게 낫겠죠. 터미널 열고 보시면은 사이클 설치를 할 때 있나요? 조금 돌아가 볼까요? 여기는 Create Cycle App, 다음에 Cycle Tutorial 이렇게 새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옵션을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줬어요. 이전에는 TypeScript를 줬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똑같이 Xtreme을 줬습니다.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와 Xtreme 이 두 개를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르르름이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된 것이 해서 만들어진 앱이 지금 보는 이 앱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에 몇 가지 파일이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index.js 파일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것이 요 방금 좀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cycle의 rxjs에서 run을 가져오고 다음에 rxjs에서 observable를 가져왔어요. 요거 빼고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요걸 넣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dom 가 메이크 돔 드라이브를 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 그런 다음에 방금 있는 그 코드를 보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컴바인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것도 스트림이잖아요. 스트림이고 밑에 있는 것도 스트림이죠. 그런데 BMI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 웨이트 스크롤바에서 최후의 값 그리고 헤이트 스크롤바의 최후의 값, 이 두 최후의 값, the final이죠, 그죠? latest value잖아요. 그 두 개의 latest value를 가져와서 요 BMI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87이고 여기 있는 거 땡기면 180이 되고 그럼 87과 180을 합쳐서 요걸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 알고리즘이 combined latest입니다. run rxjs 샘플에도 나와 있어요. 요겁니다. combined latest. 여기 예제도 있는데 여기는 run rxjs.io 여기는 우리 수업도 했었죠. rxjs 수업에 에피소드 몇 번이었나요? 뒷부분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다뤘었죠. 그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억을 떠올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간단간단하게 삽입했었는데 그 예제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사이클 JS를 통해서 또 삽입하는 그러로 통해서 복습하는 기능이죠. 컴바인 레이티스트가 구동된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 지금 여기는 RxJS ReactiveX.io입니다. 좀 전에 사이트랑 좀 주소가 달라요. 여기는 ReactiveX.io고 여기는 LearnRxJS.io입니다. 여기 돌아와서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스트림이 하나 있고 밑에도 스트림이 있죠. 그렇죠? 이 스트림을 최후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컴바인 레이티스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는 A와 1 좀 타임을 보시면은 요 라인을 수직 라인을 딱 끄면 됩니다. 수직 라인을 껐을 때 지금 요 시점은 A1 시점에는 최후의 것은 레이티스트는 이거 A고 이건 1이잖아요. 그래서 A 1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시점은 최종이 B고 그리고 이쪽 스트림에는 1이죠. 그래서 B 1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 여기 수직 라인을 껐을 때 여기는 2가 채우고 얘는 B가 채우죠. 따라서 B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컴바인 레이티스트입니다. 항상 두 스트림 중에서 최종 값을 가져와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내는 것이 컴바인 레이티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BMI를 만드는 거는 보시면은 이 BMI 구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X Observable, Observable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Combine Latest에서 Weight와 Height 그리고 Weight, Height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Height 곱하기 Height 분의 Weight를 구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BMI Subscribe 하면 됩니다. 여기다 Subscribe에서 X값을 console BMI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BMI는 이 값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값이 나오고 세 번째 이 값이 나오고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BMI 도로 하는 겁니다. 이게 BMI 구하는 식이에요. BMI 구하는 식은 여기 있는 RxJSIO의 Observable 항목입니다. Observable 항목에서 조금 Observable에서 밑에서 위에서 얼마나 내려와야 되나요?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다 찾기해서 Combine Latest 두드리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Combine Latest가 사용되고 있는 예제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Run RxJS 여기 보면 Combine Latest가 JSBin이나 JSPDL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구현을 해뒀어요. JSBin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imer 1에서 RX Observable 점 타이머죠, 그죠? 타이머의 이 스타트 지점이고 이거는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1초 뒤에 시작을 해서 4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똥똥똥 내보내는 것이 타이머 1입니다. 그죠? 타이머 2는 2초 뒤에 시작을 해서 4초 간격으로 값을 내보내고 타이머 3는 3초 뒤에 시작을 해서 4초 간격으로 값을 냅니다. 그러면 1초 뒤에 1, 그리고 5초 뒤에 2, 그리고 9초 뒤에 3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Observable Combine Latest에서 Timer 1, Timer 2, Timer 3 이 중에서 최종의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Latest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Combined 여기다 Subscribe 하는 거죠. Subscribe 하면 얘가 Timer 1의 값, Timer 2의 값, Timer 세 번째 값을 똥 던져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거죠. 보면은 타이머 1의 최종값과 클리어. 자, 지금 최종이 다시 화면 새로 고침을 할게요. 자, 런 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동작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타이머 1 최종값 1. 그다음에 최종값 0. 최종값 0 이렇게 되겠죠. 1 00이 나오고 그죠? 처음에는 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000 계속 내려오네.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땅땅땅 변하면서 내려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665, 666 요 값들이 이렇게 하나씩 업데이트 돼 나가는 거 보이죠? 항상 그러니까 타임 1과 2와 3에서 레이티스 값만 골라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컴바인 레이티스트입니다. 그죠? 이 컴바인 레이티스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시면은 그리고 이용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구현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요거 npm install cycle rss run 그죠? rss 요 두 개 설치를 하시고 먼저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걸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observable도 가져오세요. rxjs observable 여기 있죠? observable도 가져오고 run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거 매뉴얼 참조였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Observable 가져오고 그리고 요 HTML 엘리먼트 몇 개 가져오죠. 그다음에 자, change weight 이게 여기 있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change height 스트림이죠. 둘 다 스트림에서 source DOM select 이거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보던 거죠. 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둘 다 const입니다. 그리고 state 여기다 두는 것이 combine latest 그렇죠?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세 개죠. combine latest의 argument가 세 개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요 식은 이전에 보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값이 나오고 state라고 하는 stream이 나올 거고 이 stream을 mapping해 준 것이 VDOM입니다. 이 VDOM을 return해 주는 거죠. 이렇게 return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div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더 좀 헷갈리실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번만 더 보시면은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안 보고도 요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익혀두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걸 이전에 우리가 OOP 방식으로 코딩하던 걸 생각하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 FRP 방식으로 코딩 구현하는 것이 뭐 코드의 라인 수가 거의 뭐 막술만큼 줄어들어 있죠.